2021년 신축년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, 첫 번째로 선생님이 대박나는 띠로 뽑으실 띠는 무슨 띠일까요? 신축년 대박나는 띠요? 네. GT. GT. GT 많이 좋은 것 같아. 아, 그럼. GT를 뽑아주신 일단 가장 큰 이유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신축년이잖아. 네. 근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. 이 옛날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달리기 하던 그 순서대로라 그러잖아요. 네. 일단 소띠 같은 경우는 2등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먼저 움직여서 꾸준히 갔기 때문에 소가 2등을 했다고 하는데, 쥐가 1등을 했던 이유는 쥐가 영리했기 때문에 소 위에 올라타 있었고 소 머리에 있다가 꼬린 직전에 점프해서 1등을 했다고 그러거든요. 그런 것처럼 쥐띠가 머리가 엄청 비상해, 좋아. 그러다 보니까 신축년이잖아, 소띠잖아. 소 위에 쥐가 있잖아. 그러니까 좋아. 아, 좋을 수밖에 없다. 그럼 나이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. 26살 쥐띠.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합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. 자기가 뭐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본다고 한다던가, 네.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기업이나 그런 데 취업을 한다던가, 대학교에서 난 공부 더 하려고 대학원 가면서 이렇게 공부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도 되게 운세가 좋아. 난 38 GT. 가정이 일단 화목해야 되잖아? 네. 가정에서 인정도 받고, 남자로 하면.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좀 화목하게 잘 굴러가. 그러면 이걸 좀 반대로 했을 때, 38살 중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결혼도 좀 들어올까요? 결혼할 때 자기에겐 좀 탄탁하지 않을 수 있어. 왜냐면 네. 또 이제 상대방도 뭐 어디 갔다가 오신 분일 수도 네. 있는 거고, 아니면 이제 서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좀 생각할 때 남자들은 보통 얼굴 많이 본다고, 몸매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. 네. 근데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그건 조금 탄탁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어.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배우자가 잘해줄 확률은 좀 있어. 아, 근데 이제 50세 되시는 GT분들은 또 어떤 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. 아까 전에 얘기했던 GT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했잖아. 네. 근데 50대 GT 같은 경우는 가정이 아니고 자기 일하는 곳 있잖아. 자기 직장에서? 주변 직장이든 동료든 친구든 이런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을걸.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승진을 할 것이고, 승진을 못했다고 해도 이게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나이 들어서 있는 직장에서 할 때 뭐 부장이든 뭐든 하고 있다고 하잖아. 직장 네, 상사들이 있잖아. 근데 그쵸. 상사들이 이야기를 보면 좀 나쁜 말로 하면 뭐 꼰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 나랑 안 맞는다고 좀 싫어하고 그런 툴툴거리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. 그쵸. 안 맞는 분들. 네.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인정을 받는다 그랬잖아. 네.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잘 굴러가고 이제 부하 직원들이라고 해야겠지? 그 그쵸.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서로 잘 어울릴 수가 있을 거야. 아,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 62살 되시는 또 시티 분들은 좀 어떤 게 좀 좋아 보이시는지? 이게 제일 최고 좋은 띠로 쥐를 택하기는 했는데, 예순 둘로 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자기 몸에 걱정을 해야 될 거야. 좀 건강 관리 잘하고,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검진 같은 거 한 번씩 미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좀, 역시 이제는 좀 아무리 대박난 조금 쥐띠더라도 건강검진은 좀 받고 넘어가면 나을 것 같다. 마지막으로 이 GT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을 번복하지 말고 그냥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